이데일리온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연결이 힘듭니다, 오늘. 네, 잘 지내셨죠? 예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좀 날이 좀 덥잖아요. 덥다 보니까 뭐 최근에 증시에서도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폭염 대비해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, 전문가님은 어떻게 요즘 투자하고 계신가요? 예, 뭐 폭염 주들은 이미 제가 좀 저의 노란토 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어제 뭐 급등을 했는데 뭐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목표치들이 다 온 거라서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오늘 뭐 조정이 오네요. 네. 자, 그렇다면은 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좀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뭐 날씨를 봐도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 있습니다. 또 지금은 천둥 번개가 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날씨가 개워서 또 햇빛이 쨍쨍 내려지죠.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3월에 뭐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요, 이번에도 뭐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장을 이제 기회로 보는 사람과 또한 위기로 보는 사람 두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. 뭐 과연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뭐 기회로 볼지 위기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에 또 이번 유동성 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섹터, 어떤 종목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작년에 뭐 코로나로 하락했던 시기에 뭐 전체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지만 가장 많이 올랐던 것들은 성장주나 뭐 대형주에서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HMM 같은 주식이 나왔었죠. 자, 올해 뭐 3천을 넘어가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더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거의 20대로 최저치예요.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100 근처에 갔었는데 투자 심리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. 투자 심리가 이제 바닥에 대한 지표를 보는데요. 거기서 이제 신용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이번에 또한 이제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본다면요.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